장은영 전 아나운서의 결혼 시점이 한성주 전 아나운서보다 한 달 정도 뒤. 아~ 거의 비슷한. 거의 비슷해. 네. 자, 1994년 미스코리아 진 출신으로 1996년 S채널 공채 아나운서로 입사한 한성주 전 아나운서는요. 당시 미스코리아 출신의 아름다운 미모와 또 시원시원한 진행으로 채널 간판 아나운서였는데요. 그러던 지난 1999년 6월 국내 최초로 미용 비누를 만들었던 A그룹의 셋째 아들 채모 씨와 결혼을 하면서 화제를 모았는데 안타깝게도 결혼 10개월 만에 이혼 소식을 전하게 됐죠. 예. 근데 제가 알기로는 한성주 씨가 연예계를 떠나셔서 다른 삶을 지금 살고 있다고 들었는데 지금 어떻게 지내시는지 혹시 근황에 대해 알 수 있을까요? 네, 한 매체에 따르면 2011년도에 이제 연애 활동을 한성주 씨가 중단을 한 이후에 D대학원에 들어가서 원예치료로 박사학위를 땄다고 해요. 그리고 치매 환자들을 위한 이 원예치료를 연구 중이라고 하는데요. 현재 S대 병원에서 이 원예치료사 연구원으로 재직 중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 한성주 씨보다 한 달 늦게 결혼한 장은영 전 아나운서는 어떤 재벌가로 시집을 간 건가요? 네, 장은영 전 아나운서는 1994년에 이 K채널에 입사를 했는데요. 이 미스코리아 출신 1호 아나운서로도 유명한데 사실 장 전 아나운서 하면 두 가지가 생각이 나잖아요. 하나는 열린음악계이고 또 다른 하나는 이제 재벌가의 시집을 간 아나운서 하면 좀 대표적으로 언급되는 분 중에 하나인데 누구랑 결혼을 했냐? 바로 이 그룹의 고 최원석 회장입니다. 두 사람의 결혼 소식은요. 독특하게도 두 사람이 이 1999년 7월 31일 혼인신고까지 마치고 난 후에서야 알려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고 있었었는데 보안을 굉장히 철두철미하게 지켰었다고 해요. 야. 당시 그 최원석 회장하고 장은영 전 아나운서의 그 나이차가 굉장히 좀 많아서 사람들이 뭐 믿을 수 없다, 진짜냐 뭐 이런 맞아. 식으로 그때 반응이 좀 생각이 나는데 당시 장은영 전 아나운서 나이가 30살, 결혼 정년기가 맞아요. 그렇죠. 그런데 최 전 회장의 나이가 당시 57, 그러니까 27살 차이. 27? 아, 지금도 27? 이런 반응인데 27? 1999년 세기말이잖아요. 그때 사람들, 대중들이 느끼기에는요. 더 크게 느끼지 않았을까 싶어요. 일단 장전 아나운서는요. 결혼과 동시에 K채널에서 퇴사를 했고요. 이후에는 재벌가 입성을 했는데 사실 이 결혼이 오래가지 못했어요. 11년 만에 2010년 결국은 갈라서게 됐고요. 이후 장전 아나운서는 새로운 분을 만나서 단란한 가정을 꾸리신 걸로 알려졌습니다. 네.